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요즘에 차랑 무슨 뭐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데 빡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예, 동아일보에서 여수의 효험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시 뭐 효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달고 그쵸? 아 그런데 효험이 있다네요. 또 이것도 저기 뭐 한의원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실록 한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쓰신 거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동아일보에서 기사고요. 예, 한의원 원장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예. 조선의 장수 임금 영조는요, 고기도 싫어했고 비린내 나는 생선도 먹지 않았다. 고기를 싫어하셨네요. 이야, 독특하시네. 그래서 입맛이 까탈스러운 임금이셨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가 찾은 대안은 엿이었다. 엿을 드셨, 엿, 그 당시에 그 왕도 엿을 먹을 수 있었나? 신기하네. 제위 13년 제조 조현명이 소화력이 떨어져서 허약해진 영조에게 엿을 권유하자 나도 아주 좋아한다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까칠하고 성깔이 있었던 영조는 대신들과 자주 정치적 견해가 엇갈렸다.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힌 듯할 때는 엿을 찾아 먹곤 했다. 엿에 당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나? 당이 있어서 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니까 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단거 먹으면. 그래서 엿을 드셨나? 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달콤한 엿으로 마음을 달랬다. 특히 생강을 말린 건강을 넣어서 만든 엿은 설사와 복통을 앓은 영조의 제위 24년 동안 또 다른 약식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렇구나. 야, 이거 독특하겠다, 그죠? 시원한 맛이 나겠는데요, 그죠? 한의학은 엿의 효능을 이렇게 설명한다. 술과 엿은 누룩과 엿기름으로 만드는데 이 둘은 모두 보리로 만든다. 누룩은 먼저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어서 생기를 꺾어 가두었다가 발효한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므로 성질이 더 미쳐 날뛴다. 반면 엿은 싹을 틔워서 기가 풀려 나온 것을 가루로 만들므로 기가 순조로우며 이완돼서 성질이 느리고 완만하다. 엿이니까 보리가 싹이 나와서 기가 풀려서 나온 것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구나. 아마 그걸 거예요. 보리의 그 쌀이 그 단백질 아니라 뭐지? 그런 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엿은 화를 진정시켜서 물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엿을 먹이는데 이것도 뭐 떨어지지 말라고 먹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대요. 시험 때문에 생긴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엿을 먹는다. 그래서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우황청심환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엿은 복통까지 해소한대요.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하면 신경성, 뭐, 위장, 위통,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고산병을 앓는 대부분 학생들은 속이 답답하거나 꽉 막힌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런 거, 특히 시험 당일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친 긴장이 유발하는 복통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바로 한의학에서는 E급이라고 한대요. E급. 그래서 속이 급하게 고통을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엿을 먹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도 긴장과 스트레스가 복통을 일으킨다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조화를 깨서 유벽세포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로 인해서 위점액의 분비량이 줄면서 위장 내부의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넘쳐나는 위산을 중화시키지 못하게 돼가지고 배가 아파하는 겁니다. 아,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한방에서 엿 성분이 가장 많이 든 처방은 소건중탕이라고 하네요. 저에서 적응증에 복통이 큰 부분을, 그러니까, 엿 성분이, 엿이 아니더라도 엿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처방은 소건중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복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처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혈이 있어서 쉽게 피로하며 뱃가죽이 얇고 복직근이 당긴다. 복통을 호소하며 손발이 화끈거리고 목이 건조하다. 이런 거, 그죠? 네. 이러한 것에, 그거죠?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건중탕은 어린이 체질 개선제로 개발돼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뇌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은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렇죠. 뇌는요, 에너지원으로 이 포도당을만 소비하죠. 분자식은 C6H12O6로, 그죠? 라고 해서, 탄소 6개, 그 다음에 수소 12개,
그 다음에 뭐지? 산소 6개가 합쳐져가지고 그죠? 되는 건데 인간은 이 포도당만 소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엿에는요, 엿은 메가당이잖아요. 엿은 메가당. 그런데 메가당은 2당류고 2당. 두 개의 당이 합쳐져 있는 모습, 포도당. 포도당은 단당류고 하나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2당류 그 메가당은 이렇게 한번 분리되면은 이게 다 포도당이 돼가지고 이제 단당류가 되면은 이제 분해가 되면 그죠? 위로 저기 위에 저 위쪽에 뇌로 가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엿을 먹는 거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복이 되면 사고력이 흐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엿은 예부터 뇌에 당을 공급하는 중요 에너지원이었으며 마음의 급박함을 진정시키는 약이었다. 최근에는 엿 대신 초콜릿을 선물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겼지만 뇌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면 필자의 추천은 엿이다. 와, 좋네요. 그래서 엿의 종류는 많다. 특히 유명한 것은 울릉도의 명물 호박엿과 개성과 광주의 밤엿이다. 그래서 호박엿은 원래 이름이 후박엿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후박은 배가 아프고 불어올라 그득하며 소리가 나는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는 명. 호박엿이, 호박이 들어가서 호박엿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죠? 후박엿이. 자, 이렇게 해서 엿의 효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엿을 드시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드셔야 되겠죠? 가공돼 있는 너무 그런 건 드시지 마시고, 천연 성분 걸 한번, 알아보셔서 드셔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복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급히 뭔가, 머리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챙겨서 드시면 되게 효험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엿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